여러 가지 확률 계산법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될 텐데요. 이때 독립일대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는 좀 잠깐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원래 독립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뭐 A 곱하기 B가 A 교집합 B의 확률과 똑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접어두고 좀 이해하기 편하게 동시에 이제 계산을 할 때도 확률의 분모가 변하지 않는 상황이 주로 독립이에요. 100%는 아니고 일단은 그렇긴 한데, 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좀 넘어갈 계획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동전이 있는데, 둘다 앞면이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이걸 계산할 때, 앞면이 2분의 1, 그 다음도 2분의 1, 그 다음도 2분의 1일 것이고, 분모가 안 변하죠? 그리고 이제 독립적이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앞면이 나왔지만, 네가 앞면이 나오는 거랑 나는 좀 상관없어. 너도 당당하게 너의 일을 하렴. 뭐 이런 느낌? 하지만 주머니에서 공을 꺼낼 땐좀 다르잖아요. 동그라미 두 개가 연이어 나왔으면 좋겠어. 5분의 2 그리고 4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하죠. 얘네들은 독립이 아니에요. 영향을 받았어요. 분모가 변했죠, 그죠? 그래서 분모를 보면서 일단은 독립인지 아닌지를 어렴풋이 짐작을 하는 걸로 시작을 할게요. 그러니까 두 학생이 합격하는데 한 학생이 합격을 하든 못하든 다음 학생은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 할 일을 하는 그런 느낌이야. 그러면 둘을 독립이라고 부른답니다. 아무튼 그때는 그냥 별 신경 안 쓰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A만 합격한다. A는 합격을 하고 B는 못해야 A만 합격하는 거죠. 합격은 3분의 1, 불합격은 4분의 3. 합격이 4분의 1이니까 불합격이 4분의 3이죠. 이게 예, 지은이가 원하는 대로 답을 계산해 준 셈입니다. 준호와 영수가 합격기 이렇게 되는데 한 사람은 붙고 한 사람은 떨어지거나 얘가 떨어지고 얘가 붙거나 3분의 2 곱하기 5분의 3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합격할 확률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도 합격, 여기도 합격이 되는 것이죠. 그럼 5분의 2 더하기 15분의 1을 해서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 자, 1번 문제를 맞출 확률. 적어도 한 사람이 맞추겠다. 맞추고 틀리거나, 틀리고 맞추거나, 맞추고 맞추는 것이 적어도 한 사람 정도는 맞추는 것입니다. 근데 세 개나 계산하기엔 조금 너무 부담스럽죠? 그래서 XX를 1에서 빼준다 요것만 이제 포인트를 잡고 가는 거죠. 여사건을 구하는 게좀 빠를 것 같아서. 둘다 떨어지는 거는 5분의 2또 4분의 1. 이게 떨어질 확률이니까 1에서 그걸 빼서 계산해주면 완벽하겠어요. 자, 이번에는 AB가 자연수인데, 예. 두 수의 합이 짝수? 그럼 짝수를 더하거나 홀수를 더하면 짝수가 되겠는데 더하면 자, 짝수가 될 확률이 3분의 2, 7분의 3 또는 홀수가 되는 건 3분의 1에 7분의 4가 되죠. 세상은 짝수 아니면 홀수인데 짝수가 3분의 2면 홀수가 될 확률은 3분의 1이겠지 뭐. 짝수가 7분의 3이면 홀수가 되는 건 7분의 4겠지 라고 생각한 거야. 자, 두 개를 서로 더하기 해주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둘다 마음에 드니까 더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버스가 정시에 도착할 확률이 3분의 2, 늦게 도착할 확률이 4분의 1. 그럼 뭐 제때 오거나 늦게 오거나 일찍 오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죠. 확률은 더하면 1이 나와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얼마겠어요? 12분의 1 정도 되겠네요. 아유, 그게 답이네. 네. 얼떨결에 답을 구해버렸습니다. 일찍 도착할 확률. 네. 자, 다섯 발 중에 세 발은 명중시킨다. 대단히 중요한 말투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다섯 발 중에 세발 명중이란 말은 명중 확률이 5분의 3이다를 말할 때 쓰는 말투입니다. 이건 고등학교 때까지 이 말투는 많이 써요. 두 발을 쏴서 한 발도 명중을 못 시켰어. 두 발을 쏴서 명중을 시키지 못했다. 명중을 시키지 못했다. 곱하기 해서 25분의
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명중률이 각각 이런 두 사람이 동시에 쐈는데 목표물이 총에 맞았다. 자, 목표물이 총에 맞았다는 것은 한 사람은 맞추고 한 사람은 못 맞춰도 목표물은 총에 맞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두 사람이 있는데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총을 쏘는 거죠. 그럼 한 사람이 빗나가도 맞추면 맞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갑니다. 못 맞추고 맞추거나 맞추고 맞추거나.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바라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죠? 그걸 빼주는 겁니다. 3분의 2 곱하기 4분의 1을 1에서 빼주면 됩니다. 이게 목표물이 총에 맞을 확률이라고 생각하는 법이에요. 여사건이라고 불렀었죠? 여사건의 확률을 계산해서 1에서 빼면 사건의 확률이 나온다는 거죠. 자, 뭐, 내일 비가 올 확률 40% 0.4. 모레 비가 올 확률 0.7. 내일은 비가 오고, 그리고 모레는 비가 안 와. 0.12가 정답입니다. 자, 비가 왔다면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은 5분의 1. 비가 오지 않았다면 다음날 올 확률은 4분의 1이에요. 그럼 비가 왔을 때안 오는 건 5분의 4. 안 왔을 때안 오는 건안 왔을 때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고 뭐 그러겠지, 그지? 그건 4분의 3으로 정리를 합니다. 수요일 날 비가 왔는데 금요일 날 비가 왔으면 좋겠어. 근데 목요일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목요일은 어떻게 되냐면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지 뭐. 자, 비가 오고 오는 거는 확률이 얼마? 5분의 1이라고 아까 여기 얘기했죠? 그 다음 비가 오고 오는 거는 역시 5분의 1이다. 두 개가 일어나야 된다. 마찬가지로 비가 오고 안 오는 것은 5분의 4. 비가 안 오고 오는 것은 4분의 1. 두개 곱하기 해서 둘다 마음에 들죠, 그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비가 왔어요. 더하기 해서 최종 마무리 해주는 걸로 따라와주면 돼요. 그다음에 전구에 불이 켜진다. 여러분들 이 정도는 좀 해봤죠? 초등학교 때 전구에 불이 켜진다. 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나? 일단 봅시다. 전구에 불이 켜지려면 이렇게 되고, 아니 불이 켜지지 않는 거 구하는 거구나. 미안. 불이 켜지지 않으려면 여기 불이 켜지고 여기 하지 말든가. 여기 하지 말고. 여기 하지 말고 여기가 되든가. 여기 하지 말고 여기가 되든가. 여기 하지 말고 여기가 되든가. 여기 하지 말고 둘다 연결이 되든가. 그래도 불은 안 들어올 테니까. 그래서 전구가 닫힌다. 여기 닫혀서 전기가 흐르는 걸 동그라미로 쌤이 표시를 했거든요. 그럼 이게 10분의 9이고 여기는 10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는 전부 다 10분의 9, 9, 9, 9 이렇게 되는 거고, 답은 10분의 1, 1, 1, 1, 1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다 곱해서 셋다 일어나야 되니까 1000분의 9. 예, 여기도 1000분의 9. 여긴 1000분의 1. 이쪽도 1000분의 81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불이 안 켜질 확률이죠.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불이 들어오게 무조건 하는 거야. 불이 들어오게. 그래서 1에서 이걸 빼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확률을 다 더해서 1에서 빼주면은 불이 들어올 확률을 뺐으니까 불이 켜지지 않을 확률이 되는 것이랍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되게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편리한지 스스로 결정해서 가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 B 두 사람이 게임을 하는데 A하고 B하고 A하고 B하고 A하고 B하고 교대로 간다.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가는데 이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람이 이겨. 그럼 이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1과 2가 나오면 되니까 6분의 2, 3분의 1이 1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이에요.
5회 이내로 비가 이긴다. 이것도 생각해 볼까? 비가 여기서 이기거나, 그러니까 두번 만에 비가 이기니까 5회 이내에 이긴 거죠. 비가 이렇게 이기거나, 비가 4회 이기면 5회 이내로 이긴 겁니다. 이때 A가 이기면 안 되겠죠, 그죠? 최종 이기면 게임이 끝난다 했으니까 이 사람만 이겨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B가 지는 게 3분의 2, 이기는 게 3분의 1. 여기는 B가 지고, 진 다음에 이긴다 3분의 1로 계산을 해주면은 나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 이거 한번 더하기 해주면 그게 바로 5회 이내로 B가 이길 확률이 되는 거죠. 또 하나 해볼까요? A팀이 B팀을 이긴다. A가 이기고 B가 지는 게 5분의 2입니다. 세 번의 시합을 하는데 두번 먼저 이기는 팀 승리인데 A팀이 그 사람이었으면 좋겠대요. 그럼 이렇게 이기거나 이렇게 이겨서 A가 이기거나 이렇게 이겨서 A가 이기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겠죠? 요거는 그래서 5분의 2 곱하기 5분의 2. 자, 요거는요. 5분의 2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5분의 2. 요거는요. 지고, 그다음에 지는 게 5분의 3이었나? 이기고 또 이기는 걸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모두 다 A팀이 승리를 한 거죠. 결국에는 다 더하기 해가지고 계산을 마무리해 주면 되겠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